차례. 오늘은 닭도리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을 다질 거예요. 이제 마늘을 칼 뒤꿈치로 빻아주겠습니다. 마늘을 칼로 다지는 것과 이렇게 칼 으깨서 다지는 건좀 달라요. 저는 깔끔한 맛을 내고 싶을 때는 칼로 귀찮지만 좀 미세하게 다지는 편이고요. 좀 깊은 맛을 내고 싶거나 국물을 우리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으깨주는 편이에요. 칼로 으깨주면은 아무래도 조직이 더 쉽게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물에서 더잘 나오겠, 국물 같은 게더잘 우러나오겠죠? 반면에 이제 파스타 같은 서양 요리를 할 때에는 귀찮지만 칼로 다져주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닭도리탕을 만들 경우에는 저는 마늘을 굉장히 많이 넣는 편이에요. 이 정도 양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만들 때 제일 좋아하는 비율의 마늘의 양입니다.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이제 양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는 요 정도 크기로 세 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손 조심하세요. 대파를 이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파는 이렇게 두 개?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대파를 썰을 때는 저는 닭도리탕 대파는 좀 크게 큼직큼직하고 넓게 써는 편을 좋아해요. 그래야지 마늘에서도 이렇게 깊은 맛이 우러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사실 맛 차이는 크게 없겠죠? 썰어주면 됩니다. 이제 감자를 껍질을 깎아주겠습니다. 닭을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줘야 혹시 묻을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닦아서 버릴 수 있어요. 먼저 고기를 넣기 전에 감자를 같이 먼저 삶을게요. 감자를 먼저 삶는 이유는 감자가 딱딱해서 닭고기보다 더안 익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감자를 먼저 끓일 거고요. 그 다음 감자가 끓으면 그때 이제 닭고기를 넣어서 같이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끓으면 이제 아까 그 물에 담궈두었던 닭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양념을 해줄
건데요. 양념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밑에 있던 감자를 위로 올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뼈 있는 두꺼운 부분을 밑으로 내렸어요. 그렇게 해야지 고기가 밑에 부분이 화력이 세잖아요. 그래서 고기가 더 잘 우러나올 수 있고 감자는 더 많이 안 익을 수 있어서 이제 으깨지지 않겠죠. 했고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양념을 할 건데요. 양념은 일단 고추장 한 큰술, 두 큰술. 다음으로는 고춧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크게 하나, 둘, 셋 3개 넣어주시면 돼요. 세 숟갈. 이제 다진 마늘을 넣어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 미림도 3숟가락. 다음으로는 간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도 간장 5숟가락 넣었고요.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소금 2숟가락, 설탕 3큰술, 물엿 하나, 둘, 셋, 후추를 크게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. 감자랑 고기가 양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잘 끓여줍니다. 국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센 불에서 계속 끓이시면 되세요. 국물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졸았어요. 자박자박 소리가 들리죠? 이렇게 자박자박 소리가 들리면 아까 썰어두었던 양파, 아까 제가 3개를 썰었는데 3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개 정도 분량으로만 넣겠습니다. 2개 정도 분량의 양파를 넣어주시고 또 양파들이 잘 익을 수 있게 밑으로 양파를 옮겨줍시다. 이렇게 또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양파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게 되면요, 마지막으로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인데 아까 두 개를 썰었잖아요. 너무 많아서 한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인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부러 국물을 조금 많게 했고요. 나중에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끓여 먹을 때 조금 먹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국물을 좀 많이 한 편인데, 나중에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4컵 넣었던 그 물량을 3컵으로 조절하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. 이 정도로 국물이 걸쭉해지고 복작복작해진다면 완성된 겁니다. 저는 여름에 닭도리탕을 먹을 때 차가운 물을 말아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미리 꺼내둔 마른 밥에다가 찬물을 말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요. 감자도 잘 익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감자는 국물과 같이. 감자. 뜨거울 땐 찬물. 너무 맛있어. 완전 맛있어요. 따봉.